긴장되는 자리가 많네요. 질문이. 네, 일단 사계절을 촬영하는 영화고 또 저희 영화 특성상 뭐 어떤 긴장되는 부분이라거나 뭔가 인물이 어떤 걸 감추고 있고 막 뭐 스릴러가 긴장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영화고 하다 보니까 계속 깎아내고 지워내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과장하지 않고 나의 보통 모습보다도 더 덜어내는 것? 예, 네, 그거를 조금 치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이 제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영화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그 영화에 묻어나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면은 좀 관객분들이 그 두 시간 동안은 조금 견디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아니요. 네. 자, 기자해가지고 직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덜어내고자 애를 썼던 것. 네. 못한다고 좀. 아니, 이렇게 영화 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한 번 한 번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망원경 하신 분이랑 아이 컨택이 돼가지고 그게 웃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원작을 만화를 1권만 봤어요. 감독님이 1권만 선물해 주셔가지고 1권 보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제 대본을 읽었을 때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혜원, 화자가 혜원이고 혜원이에게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은숙이 같이 원래 이 농촌에 살면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혜원이에게 얘기하면서 고민들에 자극을 주는 반면에 재하 같은 경우는 이미 혜원이가 했던 고민들을 먼저 겪고 먼저 답을 찾고 먼저 돌아와서 만난 그런 친구예요. 이게 선배나 오빠였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친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배려를 느꼈고 이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기주 씨가 어떻게 보면 재하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근데 저도 보면서 되게 좀 잔인하다고 느낀 지점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툭툭 내뱉지만 가슴을 되게 후협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혜원 씨가 굉장히 그걸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둘 사이, 셋 사이의 케미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고 친구끼리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은숙이랑은 사실은 싸우잖아요. 싸웠다기보다는 다툼이 있었는데 재하랑은 또 그런 지점이 없거든요. 사실은 재하가 더 나쁜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